뭐 많은 찬송이 제 마음에 큰 은혜로 남지만 특히 제 마음에 와닿고 또 제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찬송가가 있다면 저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양이 제 마음에 가장 가깝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.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께서 교편을 잡으셨기 때문에 집에서 항상 할머님과 함께 있었었는데 할머님께서 그 찬양을 몹시 좋아하셨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마다 그 찬양을 부르시면서 눈물을 훔치시면서 그 찬양에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왔던 저에게는 그 찬양이 제 마음에 참 가깝게 다가오고 그 찬양의 가사와 고백이 어느덧 저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던 것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찬양 보면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. 슬픔이 많았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천국으로 화하도다. 할렐루야 찬양하세. 저는 이 찬양이 제삶 가운데 참 신앙의 고백으로 다가오고 또 할머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어느덧 이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정말 천국으로 화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.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베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그려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. 할렐루야 찬양하세.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은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죠.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저는 간증이고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오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 찬양처럼 저의 삶의 고백이고 또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나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.